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예배를 이렇게 새 성전에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첫 제목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그 말씀을 보면서 놀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눌 텐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고 넉넉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까지 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2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예배하고 난 사람과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듣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는 보면 듣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있는 우리 아이들, 듣는 것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내 인생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인가를 생각하고 들어야지 아무 분별함 없이 듣다 보면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3장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통째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들을 분들이 앉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 나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장에서 3장 마지막에 성령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세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사실상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그것이 시험이고 유혹이지 예수님에게 사실 마귀가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능히 이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미닝은 뭐냐면 우리 또한 세상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살아가지. 안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유혹이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뭐예요?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 마귀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아, 이 사람 포기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로 나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서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듣는 거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5장에서 산산수음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제 5장, 6장, 7장은 어떤 환경이냐면 여러분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산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선포하신 게 뭐예요? 팔복이었습니다. 여덟 가지 복이었는데 그 여덟 가지 복을 너희들이 지켜서 받으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 복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빠져나갈 구멍 없도록 여덟 가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애통하는 사람,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예수님 전하느라고 핍박받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장에 왔습니다. 6장에 왔는데요. 6장에 보니까 참 어려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6장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세 가지 우리가 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할 때에 나를 나타내지 않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워요.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열심으로 집에서도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런 열심으로 혹시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같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식 또한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꾸미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거를 더 알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이 그렇게 나타내서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 세 가지가 이 6장에 나와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우리도 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목표예요. 정확한 목표가 중요해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달려가다가 결국에 도착한 곳이 절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한참을 달려갔는데 내가 도착한 곳이 절벽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좌절할까요?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와 방향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했을 때 그대로 가기 위한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의지가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지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결단하고 했던 것들을 습관화 시켜가지고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코비 박사라는 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 아니면 거래하지 말라. 먼저 이해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만들어라. 계속 쇄신하라. 여러분,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적극적이 됩니다.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요, 하루 스케줄을 더 플랜을 짭니다. 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게으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고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디죠? 여러분 저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계속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4장에서도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이 6장에서도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중요하게 여기지? 내 인생에서 하나만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또 네 번째는 윈윈 아니면 거래하지 말란데요.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그 이 단어를 썼던 게 뭐냐면 윈윈윈이었어요. 저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윈윈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저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또한 저까지 기쁜 일. 그것은요,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친척이나 누군가가 기뻐하는가? 또한 이 일을 통하여 나 또한 기쁜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윈윈윈 그러면 그냥 막 돌진했어요. 또 뭐 먼저 이해한 다음 이해시켜라. 맞죠? 우리가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체험을 해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말해보셔야 돼요.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또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시너지를 만들어라. 또 계속 쇄신하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 박사는 이것들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에서 반복하세요. 말씀을. 뭐예요?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놓치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청년들과 나눴던 그 말이 있는데요. 네 가지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인데 급해야 일을 하는 습관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급하지 않아도 하는 습관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급해야 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뒤로 빼놓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 인생에 찾아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 보면은 시험일 수도 있겠죠. 입학을 했다면 뭐예요? 기말고사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리 하는 습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인 걸 분명히 알아요. 올 걸 알아요. 기말고사가 올 걸 알아요. 또 우리 인생에 또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다가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벼락치기라 그러죠. 벼락치기. 그 일이 왔을 때야 비로소 집중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습관이 인생을 많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을 급하지 않을 때 하는 습관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쓸 날이 와요, 여러분. 지금 나를 아무도 건들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 언젠가 읽으면 되지. 성경책은 집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지금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긴급한 상황들이 오면 우리가 예배당을 찾죠. 특별히 새벽 예배 많이 그렇게 찾아오시죠. 기도가 그냥 되나요?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평상시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목사를 찾고, 뭐 찾아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1분 안에 대답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6장의 전체를 요약한 게 바로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언젠가 나중에 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별로 안 됐어요. 아니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처음 복음을 들은 분이 그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들었어도 말하지 않은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6장에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자랑을 안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 자꾸 자랑하는 게 문제예요. 자랑하는 거. 구제 누군가를 도와준 다음에 도와준 거를 알리고 싶어요. 내가 한 걸 좀 알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지금 이제 4년 섬기는데 저도 한 게 있겠죠? 한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은 뭐가 있냐? 기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참 어려워요. 세 번째는 금식이죠. 금식도 어려워요. 금식하는 거 이게 티를 안 내는 것도 어렵고 또 몰라주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가 가정에서 1년 반, 또 우리 미주장로의 신학교에서 2년 반, 거의 5개월, 거의 4년째 되는 세 번째 여기가 예배당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어떻게 왔습니까? 부터 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고, 예배당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참 예배당 이쁘다라고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전에 있던 예배 장소에 오셨다가 이곳으로 오신 분들은 참 예배당 좋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자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빼놓고 그걸 차선으로 두고 아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이 말하기보다는 예, 교회 참 이쁜데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역사하셨냐.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오는데 정말 노력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오늘 예배, 이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와서 세팅하고 더 일찍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미국교회 찬양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도 아까 뒤에 계셨고 계속 끝까지 이 설교 전까지 이 음향 시스템과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을까 하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들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요, 저희들 복음으로 채워지라고. 하나님이요, 저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고 싶다고. 먼저 섬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이 교회에 와서요, 저희들이 먼저 섬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어요. 이 섬김을 받은 이 섬김으로 우리도 성도들을 섬기고 새로 오는 분들을 섬길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미국에 오시면 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사는 게 관건이에요. 뭐 하면서 사세요? 어디서 사세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사세요예요.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님 나라에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 자아와 욕망을 꺾어내고요. 또 내가 내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꺾어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길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6절부터 32절인데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새들이 굶어 죽는 새가 없어요. 다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여러분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 키가 좀 자라납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면 인생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집니까? 걱정한다고 해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걱정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제가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기도할 때마다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인데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걱정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염려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은 어차피 염려 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굳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좋은 게 뭐예요? 평안 아닙니까? 평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한 거 없다는 거 다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습관이 뭐가 있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되신 거예요. 오늘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시작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습관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지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곳에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모든 근심 걱정에서 떠나가고 죄책감에서 떠나가고 자유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저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동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도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정말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는 삶, 그런 인생 저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깊이 있고 이 자리 빈 자리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저희들이 알면서도 참으로 어렵고 잘 안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한 것을 알리고 싶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믿음인 것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렌트비 스테이터스,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또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또 염려하며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염려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보람 있는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새 일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